모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SUV가 글로벌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1,000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과 미니 G-Wagen이라 불릴 만큼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사랑받는데 과연 어떤 차량일지 디자인과 재원,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독보적인 디자인과 가격, 그리고 미친 확장성으로 인기를 끈 스즈키 짐니가 주목받습니다. 짐니는 1969년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4세대에 걸쳐 발전해온 모델로 세계 최초의 경영 프레임 SUV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경영 SUV 세그먼트는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그리고 각종 제도적 혜택 등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짐니는 미친 튜닝발과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해당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게 된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캐스퍼, 베뉴 등 비슷한 크기의 SUV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장르를 표방해 사실상 공석인 세그먼트라 봐도 무방하죠. 실제로 직수입을 통해 들어온 짐니가 종종 보이며 국내 수요 역시 높아지는데 최근 이 짐니의 5도어 모델이 글로벌 출시를 확정지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2열 공간이 있다는 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포인트인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짐니 5도어는 3,985mm의 전장, 2,590mm의 휠 베이스를 가져 콤팩트한 사이즈로 현대 베뉴와 비슷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 실루엣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면부에선 검게 칠해진 그릴부가 눈에 띄는데 마치 지프 세븐 슬롯 그릴의 축소판 같은 느낌입니다. 그릴 중앙에는 스즈키의 로고가 당당히 자리 잡았고 둥근 헤드램프와 방향 지시 등이 정통 SUV의 맛을 내네요. 안개 등이 달린 하단 범퍼는 36도의 접근각을 만들어 오프로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체 하단을 보호할 두툼한 스키드 플레이 역시 빼놓지 않았죠. G-Wagen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듯한 측면부는 각지고 단단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짧은 앞뒤 오버행이 균형감을 보여주고 21cm의 높은 지상고가 오프로더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투톤 루프를 지원하며 계단식으로 꺾인 벨트라인이 돋보이죠. 5도어가 되며 창문이 하나 추가돼 이제 D필러까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특징을 부각시키는 투박한 캐릭터 라인은 G-Wagen과 매우 닮은 모습이죠. 검게 칠해진 휠하우스 클래딩이 두툼해 강인해 보이고 그 속에는 15인치 알루미늄 휠이 탑재됐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투박한 후면부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으며 차선이 우리와 반대인 일본 차량이기에 트렁크가 우측으로 개방됩니다. 영국 출신의 디펜더에서도 볼 수 있는 아쉬운 특징이죠. 두툼한 범퍼에선 투박한 테일램프가 돋보이고 50도에 달하는 이탈각을 자랑해 어떤 험지에서도 문제없이 주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경차급인 만큼 넓지는 않으나 필요한 것만 옹골차게 모인 모습인데요. 나사를 그대로 노출시킨 레트로한 디자인의 클러스터, 7인치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거대한 원형 송풍구가 자리 잡았고 조수석에는 손잡이가 달려 나름의 편의성을 제공하죠. 센터 페시아 하단엔 직관적인 물리 버튼들이 몰려있는 모습이며 수동과 오토 두 가지 미션 모두 거대한 기어 노브를 탑재해 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짐니 5도어만의 전용 시트가 적용돼 더욱 부드러운 쿠션감을 제공한다 전해지죠. 실내 색상은 블랙 하나만을 지원하는데 스즈키는 운전에 집중하기 좋은 색상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원가 절감으로 보이긴 하죠. 1열 시트를 완전히 눕혀 침대로 쓸 수도 있으며 2열 공간도 나름 널널해 보이네요. 트렁크 용량의 경우 기본 219리터지만 2열 폴딩 시 332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세 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글로벌 출시할 파워트레인을 기준 1.5L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 5단 수동 혹은 4단 자동 변속기를 지원합니다. 최고 출력 118마력, 최대 토크 13.2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낮은 성능으로 보이지만 수동 모델 기준 공차 중량이 1.2톤이 채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기에 성능 면에선 충분해 보입니다. 연비의 경우 수동 모델 기준 16.9km의 아주 훌륭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로우 기어가 포함된 파트타임 4륜 구동을 지원하고 3링크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이 탑재돼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밖에도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 야간 주행 어시스트, 경사로 밀림 방지, 경사로 저속 제어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죠. 마지막 가격 및 출시일입니다. 짐니 5도어는 올해 1월 인도에서 우선 출시됐고 이제 글로벌 판매에 나서는데요. 일본 본토에 상륙을 앞뒀으며 3도어가 약 1,400만원에서 시작하고 두 모델 간 약 3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기에
5도어는 2,000만 원 미만 시작을 예상합니다. 이 5도어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았고 국내에서의 주목도도 엄청난데 지금처럼 개인의 직수입이 아닌 정식 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짐니가 국내 출시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만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